어 이렇게. 어머 간다. 오씨, 우와 대박.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게임. 저에게도 드디어 화장품 나온 것 같습니다. 인기 스타의 상징.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한 달 정도 써보고 광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좋으면 광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라누아 그 포시 레볼루션이라는 화장품인데, 평상시에 제가 진짜 개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또 여드름 피부야. 거기다가 수염도 엄청 많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러블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만 되면은 그냥 막 개기름이 난리가 나요. 아주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서 기름기 많은 화장품 바르면은 제가 좀 많이 힘들거든요. 얼굴이 막 끈적끈적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좀 기름기 잡아주고 또 수분 채워주고 하는 이제 이런 화장품들이 필요한데, 제가 그 뭐냐 피부왕중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관리도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요것도 바르고 하니까 좀 피부 좀 산뜻하더라고요. 기름도 안 생기고. 포시 에볼루션 토너 같은 경우는 아예 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같은 개기름 많은 이제 지성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다 펌핑해 보면은 이게 묽은 느낌이 아니고 되게 물기 느낌이에요. 포시 에볼루션 이제 이거 에멀전 로션 같은 경우는요, 이제 펌핑해서 보여드리면은 어때요? 누가 보면 이거 좀 스킨이라 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묽죠? 끈적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스멜. 냄새 좋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냄새야. 피부가 당기지도 않고 촉촉해서 굉장히 좋아요. 벌써 끈적임이 아예 없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화장품보다 그 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갔다는데 라고 광고주분이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그 성분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수염 많이 나고 지성 피부 또 개기름 많으신 분들한테는 진짜 초강추. 특히 트러블 많으신 분들한테 진짜 강추예요. 저 이거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 바르고 나서부터 트러블들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포시 레볼루션 화장품 광고 해봤는데 탑스타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 광고? 저놈이 집에 남편이 일하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드디어 제가 모델 Y 저번 영상에서 타보고 싶다고, 구독자 여러분 협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모델 Y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멀리 부천에 사시는 구독자님이 직접 모델 Y를 끌고 저희 남양주까지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다 타봤잖아요. 이제는 거의 다 모든 걸 한번 거쳐봤어요. 벤츠도 타보고 아우디 이트론도 타보고 그다음에 아이오닉5도 타보고 지금 종류별로 다 타봤는데, BM은 아직 안 타봤구나. 그래서 제가 모델3는 지금도 얘기하지만 전 별로예요. 자, 악플 좀 써주세요. 차도 작고 단차도 많이 심하고 그리고 뒷좌석 타가지고 제가 온몸이 베겨가지고 운동할 때보다 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델 Y는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이걸로 패밀리카도 가능하고 캠핑도 할 수 있고. 구독자분이 왜 이걸 차를 빌려줬냐 물어봤어요. 왜 빌려줄게? 근데 모델3 때문에. 제가 저번 모델3 영상 때 진짜 가진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인과장님과 함께 아직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보다 좀 덜 먹어요. 여러분 좀 더 화력 좀 날려주세요. 뭐야. 네? 이 정도 먹어서 배 부르겄어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이 난 그 영상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주행거리 그 말이 되냐. 단차 그런 건 다 감수하고 타야 되는 거다. 진짜 이 차는 장점밖에 없는 차다. 차를 다시 사도 모델 Y를 살 거다. 그래서 오늘 이 구독자님을 만나가지고 이 모델 Y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장점이 많아요? 이런 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모델 3 영상 보고 어떤 게 그렇게 열받으셨어요? 연비도 그러고 단차야 뭐 그렇다 쳐도 너무 까더라고요. 제가 더 까였을 거야. 테슬라 카페랑 이런 데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저번 영상처럼 100몇십 킬로 탈 수 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운전 습관이 잘못된 건가요? 운전 습관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햇빛 밑에 오래 세워둬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막 밟아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 차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가요? 유지비도 많이 안 들고 애들 데리고 캠핑 같은 거 할 때도 진짜 좋고요. 게임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재벌TV에 카푸어들이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채널의 거의 메인이죠. 사려면은 테슬라 모델 Y를 사세요. 유지비가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카푸어 분들이 요즘에는 어떤 차를 사도 초반엔 돈 들 일이 없잖아요. 유지비 빼고는. 그렇죠. 뭐 기름값이라든지. 그렇죠. 보험료 얼마 나와요? 저는 보험료가 36살 기준으로 해서. 36이에요? 네. 엄청 동안이시네. 근데 벌써 애가 몇 살? 11살
5살. 아, 36에 11살, 5살에. 결혼 몇 살에 하셨는데요? 26살에. 아, 네. 그리고 Y 사시는 분들은 요 20인치 업해서 요 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요거는 멋인가요, 진짜? 그쵸. 요게 거의 한 250만원 정도 하지 않아요? 예, 250만원. 아, 그리고 요 빨간색 캘리퍼는요? 그거는 도색했어요. 그러면은 이 스티커는 어떻게 해요? 도색하면은? 그 스티커도 붙여주시던데요. 아,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요 휠, 요 옵션은 기본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하는. 예. 네. 요런 데가 블랙 처리돼 있어서 요게 모델 3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크롬 주기기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애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봐봐요. 요런 데 봐봐요. 벌써. 뭐야, 이거 벌써. 여튼 요런 건 눈에 안 보이시나요? 이거 없었는데. 아, 아, 됐어, 됐어. 여러분, 그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강철 마인드 이런 거를 좀 갖고 타셔야 돼요. 시작부터 이러면 좀 골치 아픈데요. 사실 이 차가 이제 모델 3랑 거의 아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이고 뭐고 정말 똑같아요. 정말 다른 거라고 하면은 이제 차가 좀 높아졌다와 이 골반 라인이 이제 모델 X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듣나요? 처음 보는 사람은 잘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아, 처음 보는 그냥 아 테슬라구나 이러죠? 네. 어, 여기가 굉장히 이뻐요. 자, 여기 여기 이거 이거 요 틈은 알고 계셨죠? 이 정도는. 아, 이건 뭐 정상 같은데요, 이건?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궁금한 게, 네. 이게 막 일반 내연기관 차였으면은, 네. 이런 거 보면 난리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근데 그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또 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은, 네. 교주님이 그, 맞죠? 외국에 계신 분. 그 화성을 가시는. 아, 그쵸. 그니까, 교주님이면 그 정도 가셔야죠.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 이런 게 진짜 알고도 그냥 참는 거예요? 아니면, 아, 요 정도쯤이에요? 요 정도쯤이야. 아, 이런 걸 그냥 되게 쿨하게 넘기시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서 그러겠죠? 그쵸. 그죠? 뭐, 이거 막 부탁해봤자 안 되고? 센터 갔는데도? 네. 이쪽을 올리면은 다른 쪽이 내려간다. 아, 그래요? 감사하고 타고 있어요? 저번에 저 모델3는 여기 거의 손가락 들어갈 뻔 했거든요. 틈 많이 벌어져서. 네. 네, 그래서 요건 괜찮네.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파일럿 할 때 그렇게 차선을 잘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네. 요런 데 틈 안 벌어진 거. 요거는 그래도 좀 뽑기가 좀 잘 된 거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너무 좀 기대를 했나 봐요. 모델 Y라고 해서 좀 시트도 더 커지고 공간도 훨씬 더 커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모델 3랑 똑같네요. 앉은 거는 좀 높아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내관은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죠. 모델 네. 3랑요. 그 뭐 착장감도 똑같고요. 단점으로 얘기했던 건요. 시트 짧은 거. 다리가 이만큼이 남아요. 운전석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게 장거리를 탔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내랑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워낙 많이 봤으니까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이렇게 설명드릴 게 없는데 저는 모델 Y는 그래도 모델 3랑 뭐가 좀 더 다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네. 이게 지금 모델 Y 롱레인지잖아요. 네. 진짜로 주행거리 500km 넘나요? 500km 넘죠. 아, 저는 500km 넘는 전기차는 이번엔 처음인 것 같아요. 모델 3도 원래 500km 넘는데. 아니, 저도 그래서 막 많이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200km도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행 습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테슬라 안티 카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렇죠. 어쨌든 보조금도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얼마 받으셨어요? 500 얼마인가? 5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다 해서 얼마예요? 원래 차량가는 7,250? 휠 넣어서. 아, 휠 넣어서요? 네. 보조금 받으면 6천 원 중반? 6천 한 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까오를 살리고 싶으면 우리 카프 분들은 진짜 괜찮겠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카프 분들은 이런 또 단차 용서할 수 없거든요. 단차와 이런 것들. 하차감 있나요? 차감은 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하차감. 하차감까지는? 예. 다시 사도 Y 사요, 근데? 다시 사면은 Y보다는 X? 아, X? 아, 그럼 이번에도 한번 얘기하자. 모델 X를 갖고 계신 분 협찬 한번 해주십시오. 모델 X도 한번 타보고 싶네. 아, 이거 뒷모습이 진짜 일품이네요. 근데 어떤 걸 그렇게 칭찬을 해요? 이게 캠핑이나 네. 뭐 애들이랑 같이 놀 때 정말 네네. 좋아요. 아, 캠핑이나 이런 것들? 그쵸. 트렁크 이거 다 캠핑용품인가요? 네, 캠핑용품 다는 완전 다는 안 갖고 왔는데 네.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공간이 엄청 깊어요. 오, 진짜 깊다. 비상식량? 이거는 뭐 배고플 때 하나씩 먹어요. 아, 배고플 때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엄청 깊거든요. 네. 여기도 깊고 또 여기도 있고 앞에 보시면 프렁크도 있어요. 프렁크에도 되게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진짜 모델 Y로 우리가 말만 차박차박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차박을 하는지. 오, 벌써 좀 차박 느낌 나는데요? 신나셨는데? 이거 할 때 되게 신나세요? 이렇게 차박 세팅하고 이럴 때? 네,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네. 아, 진짜요? 애들이랑 같이 막 놀고 하니까 네. 되게 재밌어요. 따로 사신 거예요?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어. 오 뭐야 지금 바람 막 못 들어가는 거야? 열기만 해도 들어가요? 자동 충전 배트라고. 아. 아 이거 많이 해보셨나 보다. 진짜 능숙하시네. 프렁크를 보면은 좀 멋있어 보여요. 얘도 공간이 상당해요. 와 여기 앞에도 트렁크가 장난 아니다. 애들이랑 여기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뭐 먹고 아 그렇게 삼켜놓고요? 네 이렇게 먹고 할 수도 있고 앉은키가 좀 크면 이렇게 발을 다 피고 이렇게 기드세요. 이렇게 이러고 누우시면 되겠다. 아, 예,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게 캠핑이구나. 차박 갔을 때는 이제 애 여기서 이제 게임하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여기서 맥주 먹고 있고. 아 여기서 맥주 먹고? 아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되네요? 그쵸 이거 뭐 간단히 갈 때는 이렇게 하니까 좀 좋다. 뒷머리를 기대면 그나마 좀 낫네요. 아 이래서 차박을 하는구나. 한여름에 여기 진짜 뜨겁잖아요. 아시죠? 그치? 뜨겁죠. 여기다 그거 따로 사셨어요? 예, 네, 그 선쉐이드라고. 아 네 그거 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엄청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게 열고 닫히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했나 봐요. 그죠? 잘 보이잖아요. 네, 잘 보이긴 잘 보여요. 여기 하늘이 모델 Y가 차박의 차인지 이거의 캠핑의 차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캠핑 모드 해놓고 딱 누우면은 네. 이제 별이 막 보여요. 캠핑 모드면은 시동 걸리지 않게 이 안에 이렇게 네. 쾌적하게만 해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죠. 아이들도 좀 감성적이게 키우고. 그렇죠. 모델 Y에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이 뒷좌석 차이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넓어졌는데 시트가 똑같네요. 뒷좌석도 장거리 가면 굉장히 힘들겠구만. 또 여기가 제가 그때도 불만 얘기했던 게 좀 길었으면 좋겠다. 이 시트 길이가 이거랑 좀 의자가 뒤로 더 눕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이 밑에 공간은 진짜 넓어요. 이 평평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과연 이거를 아이한테 게임 맡겼을 때 난 뒤에서 얼마나 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는 거 같은데. 게임을 맡기고 내가 얼마나 뒤에서 풀휴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진짜 재밌나 재미없나가 궁금해요. 카트라이더 같아요. 아 진짜요? 그럼 실제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진짜요? 네. 핸들로? 네 핸들로. 제가 옛날에 카트라이더 진짜 잘했거든요. 이렇게 간다. 오씨 우와 대박.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게임 아 오케이. 애 데리고 롯데월드 갈 필요가 있어? 차에서 요거 한 시간 하고 오면 되는 건데? 잠깐만 여기서 넷플릭스 유튜브가 다 된다는 거죠? 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터치감도 뒤늦게 쫓아오지 않네. 밖에서 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거 설정을 해놓으면은 네. 빵 누르면 막 이런 소리 나는데 요거 누르면요? 네 소리 나는데 아 이렇게? 네.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네.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요 네. 요철 밟을 때랑 그다음에 방지턱 넘을 때 요철 한번 다락 밟고 요 차도 안에서 페스티벌이 벌어지네. 이게 지금 제로백 한 5초 나오잖아요. 칭찬했던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빠른 거? 저는 까고 우리 구독자님은 좀 칭찬하는 컨셉으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지? 지금 솔직히 승차감 단차 빼곤 다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모델 X인가? 어때? 아니 카푸어로 가려면 모델 X는 가야죠. 모델 Y는 어디 가서 카푸어를 하기 좀 그렇고 모델 X 가서 카푸어 좀 하고 거의 그게 1억 3,4천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차는 또 이제 전기차만 탈 거죠 앞으로. 네 앞으로 계속 전기차 탈 것 같아요. 와이프분도 이거 네. 굉장히 만족해요 모델 Y? 네 만족하고 있어요. 어떤 게 좋대요? 또 여자의 눈에서 입장은? 와이프는 승차감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승차감이요? 네. 네, 근데 이건 제가 문제예요. 워낙 이제 많은 차를 타보다 보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아직 배가 부른 거지. GV80 타면서 그렇게 단점만 찾고 다니니까 그렇지? 아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어. 정신 차려. 집에서는 밥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지? 밥을 안 해줘.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이 단점들을 왜 다 감수하고 이 차를 타는지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수많은 단점을 커버하는 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네요. 왜냐면 타면서도요 내가 해보고 싶은 기능도 좀 많고 운전 자체도 지금 좀 살짝 신기하면서 엑셀에서 브레이크로 발을 옮기기 전에 또 차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막 아까 수많은 기능들과 막 차박까지 하고 이 시원시원하게 이 나가는 모습 저는 오늘 분명 또 테슬라의 좀 단점을 많이 좀 얘기하려고 왔는데 이것들 이렇게 운전하면서 보니까 아까 그 단차가 머릿속에 좀 사라졌어요. 하지만 주차하고 나갈 때 다시 보일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속감은 현재 제가 모든 타본 전기차 중에 최고. 타이칸 제외. 타이칸이야 뭐 워낙 이제 그건 너무 스포츠카로 나온 거니까 그거 제외하고요 일반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차 중에 가속감은 테슬라로 따라올 게 없다. 자 이제 프락스를 한번 밟을게요. 우와 이 진짜 1위 자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이게 진짜 테슬라 분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오토파일럿.
진짜 웬만한 내연기관차 반자율 주행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항상 테슬라 그 광고 영상에 나오는 거 아니야? 딱 이러고 자. 안 봤겠죠? 저 정도 코너쯤이야? 저기서 이렇게 돌아줘야지. 됐어. 급격한 코너가 없어서 그런데 웬만한 코너도 다 돌죠, 얘. 얘 다 돌아요. 반자율 주행보다 이게 코너를 더 세게 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쫄려서 언제든 잡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오늘 테슬라 제가 까고 칭찬하고 이렇게만 하자고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승차감 빼고는 단차도 너무 별로예요. 그런데도 사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다음 목표는 모델 X? 그냥 60개월 지르면 되잖아요, 그쵸? 저는 일시불 스타일이라서. 아, 일시불 스타일이에요? 네. 아, 저는 무조건 할부 스타일. 돈이 있어도 할부.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모델 X로 돌아오겠습니다, 전기차. 오늘 좀 테슬라에 좀 빠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테슬라는 까야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초심을 잃었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캠핑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네요. 꼭 저는 테슬라가 아니어도 GV80으로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테슬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군대 안 가셨나? 아니.